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9월 18일 수원 건선구에 위치한 메탄 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. 수원시 메탄 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맞춤형 복지팀에서 총 8명의 관계자가 동복지 서비스 및 협의체 특화 사업 등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 이광수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. 이승배 중앙동장은 오산시 중앙동과 수원시 메탄 3동은 인구수도 비슷하고 여러 행정적인 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다.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발걸음이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광수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메탄 3동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. 부디 이 자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. 수원 메탄 3동 김복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귀한 자리에 초대해줘서 감사드린다. 좋은 사업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. 중앙동 복지 특화 사업 햇들 푸드 쉐어링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정서 지원, 먹거리 지원, 재능 기부 사업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, 정을 나누는 희망과 따뜻함이 깃든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